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과 하늘을 위해서 그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온천에 반포하시며 택한 받은 자를 알금 이 성을 높여 할렐루야로 찬양케 하시는 성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바치옵니다. 십자가 대속이라는 가장 기이하고 은혜로운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죄인을 찾아주시는 친구가 되시고 성도의 남은 생에도 인도자로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이 지구상의 온지파와 족속 가운데 성별하시어 그러한 아버지 집에 모일 때마다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 성별된 주의 보좌에서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제사를 열납하시고 지상교에서 올리는 우리의 찬송이 저 천성교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내피로
2018년 11개월 지난 동안에 태초에 지으신 해와 달이 낮밤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일자와 사시가 정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을 주실 때 땅이 쓸 동안에는 여전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온갖 자연 법칙이 그대로 진행되게 하신 주님, 저희도 나이금 세계사의 주류인 하나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중심으로 각자 은혜로운 족적을 남기면서 이제 그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나여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이긴 했지만 어린 양 예수님 피로 속죄함 얻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온갖 의심의 물결에 빠지고 허물의 시험에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한번 구속하신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신앙생활이 파산에 이르지 않고 7.8개하며 달려온 지난 330여일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비록 저 북한의 악한 독재자가 위선의 미소를 띠며 약속하는 거짓 평화의 소가 이 한반도의 안보가 실제로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중에도 조국의 신실한 교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의 헌화하는 군왕들을 향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하늘의 주권자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갖 천재지변이 그의 일상처럼 연이어 발생하며 창조질서가 그 은혜와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는 중에도 우리 경향의 성도들은 일월 성신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종말의 징조와 함께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을 더욱 소망함으로써 끝내 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이 어린 양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더욱 큰 소리로 합하여 찬송하게 해주옵소서. 지난주일 밤부터 강서성전 십자가탑에 점등된 성탄트리 이불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밤하늘을 밝혔던 동방박사의 별처럼 이 강서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을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와 불이 끄는 빛이 되게 하시고 금주 토요일 열릴 제17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화목회를 통해 경향의 성도에 나오는 그 주의 사랑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올겨울 지낸 중에도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지게 하옵소서. 3부 예배 후에 모일 남녀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 경향포동원의 믿음직한 장부들로 성도의 안팎을 돌보는 여정들로 사용된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새해는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서운과 결단을 함께 모으는 모든 신임원들과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새신자교회 있게 싸우니 이 경향 공동체를 통해 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신 주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십자가 구원의 확신과 교회 중심의 복된 신앙생활을 잘 배워 익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금주 수요일에 종강하게 될 모세대학을 위해 한 학기 내내 수고하신 모든 강사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며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겨우 내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어 봄학기 때 기쁜 얼굴로 다시 뵙게 주옵소서. 대학 지원 중에 있는 수험생도 아이금 합격의 기쁨과 함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제일 먼저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졸업생들의 앞에 그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 인무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 체류 중에 있는 모든 경영 가족들을 자상하게 권유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로와 도우심으로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대한 국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성교사님들과 그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성탄의 계절에 똑같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경향성들이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의 가족과 성교지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고 풍성한 사랑의 성탄 선물을 보냄으로써 이들을 크게 격려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45주년이나 뜻깊은 해를 마감하게 된 이달 내내 많은 일들과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의하고 집행할 당위원들과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써 올해를 유종심으로 결산하고 새해의 큰복을 향해 성도를 인도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화요강사하신 너무나 고맙고 기쁜 절기가 지역되었사오니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한 달 내내 고난의 구주로 주인을 찾으신 예수님과 더욱 가깝고 뜨겁게 교제함으로 이제 영광의 재림주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영화의 자리까지 꼭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 본문 가운데 시간 9장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재신노회 은정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는 주사랑교회 개척감사 예배가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주사랑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예배는 은정수 목사님의 사회, 분호회장 김영구 목사님의 기도, 노회장 석기현 목사님의 설교, 홍록두 목사님의 축도 순서로 예배를 드렸고 이정원 목사님의 축사, 안지혜 청년과 전국여전도회 임역원의 특송, 교회를 위한 기도 등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본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참석하여 감사와 축복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재신노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척감사를 드린 주사랑교회가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려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믿는 무리들이 즐거이 모이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 주일학교 교사 어워즈가 지난주일 3부 예배 후 제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에 속한 교사와 스태프들은 준비된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교제하였습니다. 시상은 총 10개 부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최고의 교사 부문 시상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11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가양사교구 김정화 권사, 염창삼교구 최현숙 권사, 등촌구교구 장정은 집사님의 신방장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지며 정보와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담임 목사님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습니다. 2018년 성탄드리 점등식이 지난주일 오후 6시에 십자가탑 아래와 선컨가든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 청년 대학부 찬양단의 특송, 그리고 주일학교 대표 김주환 군과 김효연 양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 스위치를 켜므로써 점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 동안 강서 지역을 환하게 비칠 성탄트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강원도 화천 제7사단 칠성부대 및 사단 내에 있는 광현사랑교회와 GOP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추수감사 헌금 중 일부를 통해 최전방 GOP 및 파견대대에는 햄버거를, 오연대는 전 부대원 바비큐 만찬을 대접하였고, 장소마다 부대원들을 격려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군선교회에 힘쓰고 있는 광현사랑교회에도 성금을 전달하며 우리 교회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금번 위문에 감사하여 부대와 광현사랑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건빵 세 박스를 선물해 주시어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증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국군 장병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복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희년맞이 5대 비전 중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포일교구 방지현 사모님의 부친이시며 사할린 경향교회 양영현 목사님의 장인이신 고 박명수 집사님께서 지난 27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2층 제3교육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새신자, 초등부 교사, 교육을 원하는 주일학교 교사 및 성도, 학습 교인 및 세례 입교를 준비하는 성도께서는 금번 새신자 교육에 참석하시어 기독교 기본 지식과 경향교회에 관해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밤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습니다. 본 행사는 기업 회원, 특별 및 일반 회원, 후원회 임역원, 신학대학원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러 순서와 식사의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가을학기 모세대학 종강 모임이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임역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17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 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관총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약 8년 전 서울의 일부 시내버스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문구의 광고물이 부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방귀독 시민운동연합 소위 방귀련이란 단체에서 한 달 동안의 계약으로 올린 것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해당 버스에서는 4일 만에 광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스스로 사람을 창조해놓고도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가장 대표적인 것임을 여실히 드러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광고 문구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자체만 두고 그런 비판의 소리를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오직 벌받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모순적인 자세는 동생을 죽게 놓고도 여전히 회개할 생각은 없이 그저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했던 가인에게서부터 이미 나타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비단 그런 반기독적인 자들에게서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좋아하지만 심판은 싫어하는 교인, 천당은 외치면서도 지옥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목사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물론 참된 기독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주신 계시를 통해 왜 기독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판을 믿는 신자라야만 예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기막힌 범죄의 현장을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9장에서는 바로 그 배교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연이어 선포되면서 그 첫 단계로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호출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관할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수로 쓸 때는 그처럼 감독하는 자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벌이나 징계를 주는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본문의 목에서는 후자의 의미로서 곧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할 여섯 사람, 즉 6명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데 이들은 각자가 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살기 등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직역하자면 부수는 도구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용도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기 죽이는 무기라는 표현만 보아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절에 보면 그처럼 죽이는 무기를 손에 잡은 6명의 사람들이 북향한 위문길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북향한 위문길이란 앞서 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 중에 들어왔던 문이며 유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판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길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목대던 죄 때문에 내리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그들과 함께 등장하는 특별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가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었습니다. 2절 중간에 이 인물을 가리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마치 6명의 천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들과 함께는 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7번째 사람은 과연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가난 베옷은 제사장의 정결한 예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했는데 이 먹그릇이란 먹물을 담은 뿔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서기관이나 관리들이 이것을 차고 다니면서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혹은 사물을 볼 때 그 통에 담긴 먹, 즉 잉크를 사용했었습니다. 나중에 제일 끝 11절에 보면 이 7번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복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7번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죽이는 무기 대신 먹그릇을 차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7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예루살렘 성을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7번째 사람은 여섯 천사를 이끌고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이마에 특별한 표를 그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즉 조국과 민족이 저지르고 있던 배교의 죄악에 대해 깊이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참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7번째 사람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여섯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종횡무진해도 결코 죽지 않도록 완전한 안전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마의 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로 하여금 문설주에 양의 피로 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표가 임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가차없이 시행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라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는 7번째 사람의 바로 뒤를 심판하는 여섯 천사들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마에 표 있는 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는 가운데 그 죽이는 무기로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8절에서 탄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고 주상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모든 구원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철저한 멸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이란 오로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멀쩡한 사람한테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원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없는 구원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없고 천당만 있다는 식의 복음이란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실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그저 가만히 놔두면 대충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정도라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그렇게 크게 감사드릴 일도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그처럼 중간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사람을 제일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죄로 인하여 마땅한 지옥 영벌을 받게 됐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그 심판을 면하고 천당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니 실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갚을 길도 없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죄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일곱 번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표가 없으면 영락없이 영벌 심판에 떨어집니다. 반면에 그 이마의 표로 인침받은 택자는 반드시 천당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정쩡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실로 철저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9장대로 참된 성도는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은 곧 재림하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심판은 여섯 천사들 앞에서 순행하시며 택자 이마에 십자가 보혈의 표를 그리시는 이 가는 벼옷을 입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이 에스겔 10장은 소위 숯불지향이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앞서 1장에서 나왔던 그 네 생물과 네 바퀴의 환상인데 특히 본문에서 그 중에서도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으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보석이란 사파이어 비슷한 보석으로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박혀있는 신성한 보석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사용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그 그룹들 머리에 남보석 같은 것이 보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곧 지금부터 이루어질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른 심판인 것을 강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 저 앞 9장에서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여섯 천사들의 심판을 진두지휘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그룹 밑에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고 명령하심으로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이 가난병옷을 입은 사람이 쏟아붓는 숯불 세례를 받아 불밭으로 변하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제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은 후 그 성벽과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병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하느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2절 하반절에서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고 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눈앞에서 곧 그 일을 시행하려고 숯불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라고 했습니다. 즉 그 가는 벼옷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 밖에서 숯불을 받아내려고 할 시점에 그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 곧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던 성전 북문의 맞은편인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안뜰이란 성전의 안뜰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 남쪽에는 지금 곧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 위에 쏟아 부어질 숯불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전 안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계속해서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사절에 보면 그룹 위에 있던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됨으로써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 문지방에 임한 여호와 영광이 성전 안뜰에 가득한 구름을 조명함으로써 성전 안뜰 전체가 엄청난 광채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에 곧 이어서 숯불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기운과 광채를 최고조로 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환상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이 시점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숯불 재앙이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지금 숯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룹들 위로 옮겨가는데 그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다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이 동문이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동편문을 가리키는데 다음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도 계속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바깥 동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전 문지방, 즉 성소의 입구로 물러나더니 바깥들에 있는 문으로 그리고 아예 성 밖으로 차츰차츰 성전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숯불로 인하여 한쪽 구석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여 전체리까지 점점 더 불밭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부를 떠나 점점 더 밖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이처럼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곳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의 구원사역 역시 감사와 찬양을 돌려 마땅함에 대해서 누구라도 100%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심판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느님 영광을 돌리던 손이 슬그머니 내려오고 그 하시는 일을 그렇게 찬양한 입술이 갑자기 닫혀버리기 일쑤입니다. 창조나 구원사역에 비해서 심판사역은 그 뭔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왠지 하느님의 본성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선입견이 잠재식 속에서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당신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숯불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영광을 최고조로 조명하고 계셨으며,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총동원하여 대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런 하느님의 심판사역을 감히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금이라도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하느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느님의 심판 또한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한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민족을 향해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어야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만인 구원설 따위를 주장하면서 하느님을 그저 항상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하느님의 임박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소리 높여 외쳐야만 그 나라가 재앙을 면하고 그 사회가 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느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 백성아 그 장망성에서 나오라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는 교회는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심판날에는 바로 그 세상과 함께 숯불지향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하느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가 180장으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은 천만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한 영광, 그야말로 창조의 이래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장관이 될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그날이 올 때까지 바로 그 심판주의 영광으로서 세상을 조명하는 성전무지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사역을 통해서도 똑같은 영광을 거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도록 이미 임박한 심판의 날을 더욱 소리 높여 함께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가 생전에 미국의 유명한 레리 킹 라이브라는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람들의 가려운 귀나 긁어주는 값싼 복음을 외치는 목사들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곰곰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퍼부는 부신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하여 그 빌리 그레 목사처럼 복음에서 심판을 쏙 빼놓는 목사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런 목사들은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선포하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위임해 주신 심판권 역시 명백히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그 심판들이 반드시 임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그 똑같은 하늘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영생구원과 동시에 영벌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고 똑똑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또 이제는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고 그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지극히 공의로운 사역인 것까지 제삼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전도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심판을 다른 사람이 가르친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거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망언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2018년이 마지막을 향해 저물어 갑니다. 올해에도 예수님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더디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과언적인 농부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임박한 심판은 올 한 해가 또 지나감으로써 더욱 임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연말에도 이처럼 심판을 아직까지는 연기해 주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께서 택자 이마에 표를 해주고 계시는 이 은혜에 받을 만한 때에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벼옷 입은 사람께서 숯불지향을 땅에 쏟으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14만 4천의 남은 자를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더욱 부지런히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은 필연적으로 심판사역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원래 똑같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가운데 아직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이 마지막 심판날을 더욱 소리 높여 선포함으로써 우리 경향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히 임재하는 성전으로 지키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자무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거짓 정인을 동원하면서 신성 모독자로 사형을 언도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그 고발자들이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히 선언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심판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반발하는 무리가 교회와 목사들 가운데서 날로 늘어만 가니 악한 말세에 이미 구약 에스겔 때부터 똑같이 예언되고 있는 심판의 날에 대한 역사의 벽보를 이 시간 각자의 심령에 똑똑히 새기게 하옵소서. 모든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 나 역시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함으로써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게 하시고 우리 경향교회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소리 높여 경고함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14만 4천의 택자들을 부지런히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비치는 산위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토기라는 말씀으로 2018년을 열어주시고 지난 12개월 동안 교회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결심하였던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과 계획이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더 늦기 전에 선하였으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게 하시며 거두지 못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려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소유물로 십일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내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발산 1교계 김영주 교우님, 하우 7교계 이유정 교우님, 대학부의 정찬욱 교우님, 대학부의 조정선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는 한창에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동천이교회 문일생 집사님, 이영래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면 감사하여 감사의물과 함께 또 강단 꽃꽂이 헌금을 드리고, 양영은 목사님, 방지현 사모님께서 역시 어머니 장례를 주면 가운데 잘 마치면 감사드리고, 발산 사교회 전 정림 집사님께서 결혼 20주년을 감사해서 또 강단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부의 이종현 어린이, 유치일부의 엄태민 어린이, 유아부의 엄보민 어린이, 또 저금통으로 우리 희년맞이 비자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예원교회 앞에는 근린공원에서 시작해서 우리 교육관 앞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경찰의 신고가 왔고 저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여성인권회가 신천지 위장단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혹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뭐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슨 뭐 반응이나 이런 특히 물리적 충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저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서 계속 오늘 집회는 우리 교회만 한 건 아닙니다. 아마 이 단체 이름으로 신천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택한 것도 아마 뭐 그 이단들은 항상 이런 그 바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더 예민하게 해오니까 아마 그러지 싶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 성탄 선물 보내는 거 오늘 밤까지가 마감인데 꼭 기억하시고 물품이나 또 성금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토요일 밤에 우리 또 성령 음악회 하는 걸 기억하시고, 매년 이렇게 참석하는 교원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수준은 점점 더 음악회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참석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어서 제가 글쎄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나 염려가 제가 들어서 좀 대중적으로 좀 낮출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여러분 그 우리 교회의 또 이런 그 자원하는 음악인들 뿐 아니라 또 국내에 참 그렇게 우리가 사실 초청할 만한 그런 그 쉽게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유수한 그런 음악인들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모셔서 가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또 우리 이웃들을 돕는 선한 일에 동참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주님께서 또 심판의 날을 늦추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그 주님 앞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일을 남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허락하신 이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 거두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십일조를 비유하여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또 희년맞이 비전헌금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바쳐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향기롭게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도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섬긴 족적을 잘 마치고 유용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한 달 동안에 애들이 여섯 동안에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 늘 동행하셔서 새로운 기력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또 하늘의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가는 이때에 아직은 가는 비옷 입은 사람께서 택자임의 표를 해주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더욱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가난 비옷 입은 사람께서 숯불 재앙을 쏟으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이 경량의 구원의 방주를 통해 남은 자들을 부전히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경량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